한 5분 전만 해도 와 너무 힘들다 생각했는데 명이네 명이 홍콩 반점의 명이 아 썸네일 썸네일 화이팅 하셔 대표가 치고 인사해라 인사로 지금 몇 분 잡아먹고 있노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라 구조입니다 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는데 우와! 이렇게 오늘도 기분 안 좋게 시작하네요 왜 기분 안 좋게 시작하는지 또 얘기하는데 그 얘기 안 좋아 앞에 거 다 자를 거니까 오늘은 홍콩 반점입니다 논현동이 본점이고 2006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그 동네 살면서 많이 많이 가봤었죠 뭐 하는데 갑자기 요즘 목표 아나운서가 아니 알려줘 정보를 알려줘 정보를 왜 이렇게 정보 전달에 요즘 힘쓰는데 아나운서가 몰라 이분만 아무튼 이거 읽어봐라 백종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키워주십시오 뭘 키워주는데 우리 채널 자, 매년 읽을 시간입니다 짬뽕 고추짬뽕 짜장면 고추짜장 짬뽕밥 고추짬뽕밥 짜장밥 탕수육 해물육개장 군만두 꽃빵 오늘 가격은 67,500원 조금 싸죠 홍콩 반점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요기요에서 시켰습니다 우리 먹어봅시다 먹어보자 짜장 나는 고추짜장 먹어볼란다 고추짜장을 먹겠습니다 고추짜장 짜장 뭔가 빨간 소스가 들어가 있다 짜장면입니다 그냥 기본 그건 빨간 거 안 들어가 있지 기본 짜장 단무지 많이 왔나 단무지 많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약간 고추 짜장은 그 냄새 난다 사천 짜장 냄새 난다 빨간 양념 들어가 있어가지고 냄새 일단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반점은 뉴욕과 시카고 일본에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고추 짜장 완전 내 취향인데 와 맛있다 특유의 얇은 단무지 건더기도 좀 크고 좀 불맛 나나 아니 불맛이 많이 나는데 엄청 맛있다 고춧가루 뿌려 드시면 고춧가루 뿌려 드시면 원래 짜장면 집에 쓰는 묵은 고춧가루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고춧가루 뿌려 드는 거 난 이미 매콤해서 안 뿌려도 될 것 같아 맛있나 좀 심하게 진짜 맛있다 장난이다 고춧가루 플러스 기본 짜장에 단무지 말아서 넣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네 여기 짜장은 처음 먹어본다 마카오랑 레시피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마카오랑 좀 틀린 것 같아 마카오보다 맛있다 나 이거는 야 너무 괜찮아요 김치를 준비해봤습니다 짜장면에 김치가 맛있지 짜장면에 김치 그리고 건더기가 진짜 확실하게 들어가있어 양이 작은 만큼 건더기는 웬만하면 다 먹도록 할게요 국물은 좀 애매하더라도 국물은 제가 다 먹겠습니다 국물까지 다 먹기라는 거 취소하고 싶어 우리 합산 칼로리를 스샷에 적어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러면 고추짬뽕 물어 내가 그냥 짬뽕 먹을게 저거. 내가 고추짜장 먹었으니까 고추짬뽕 먹을게요 나 개인적으로 여기 탕수육 진짜 좋아하는데 탕수육 진짜 맛있죠 여기 탕수육은 생고기를 쓴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찍먹 부먹? 전 둘 다 상관없습니다 전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간장파입니다 오징어, 고기, 홍고추, 배추, 파 이렇습니다 고추짬뽕 클리어 저는 짬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다 적어주셨어요 무슨 메뉴인지 장난 아니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짬뽕을 따로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짬뽕 실하네 면이 이렇게 와요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좀 붙더라도 이런 느낌입니다 어우 이거 여기 다 안 들어가는데 일단 다 부었어요 햄 거기 담길 잘한 것 같다 그렇지 엄청나네 형님 와 국물 너무 맛있는데 국물 미쳤는데 옛날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지? 뭐하노 그 면 다 갖고 한 번에 다 물랑 한 번에 다 물랑 거 아닌데 그럼 왜 그래 많이 먹는데 한 번에 고추짬뽕 맛있네 이 고추짬뽕에 무슨 베이스가 아까 그 고추짜장 베이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와 그런 것 같네 그 밑에 깔려있던 빨간 소스 홍합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은 다 먹는 데이니까 다 먹어야죠 홍합 별로 안 비리다 여기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일반적인 해물짬뽕의 시원한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부산이라서 그런가? 부산이 상관이 있나? 예전에 먹던 저희 짬뽕은 고기 들어간 게 없었어요 사실 양 진짜 장난 아니다 역시 백종원 선생님 싸고 맛있게 먹으라더니 싸고 맛있네요 논현동에 갔을 때도 새벽에 우동 가서 먹곤 했는데 아니지 새벽은 여기보단 거길 많이 갔지 제순식당 제순식당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지 근데 제순식당 아시는 분 있어요? 거기 제육볶음 진짜 맛있습니다 뭔가 약간 느낌이 김치찌개 비슷하기도 하고
짬뽕은 단무지죠. 대충 분 여섯 번은 나는 얘기고. 콜라 여섯 개입니다. 이렇게 버섯들이 풍부하게. 또 보고 싶은 메뉴 없으세요? 우동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역전 우동. 그 분식집은 뭐였지? 완탕 팔았다 이거. 행복분식. 맞나? 그다음 해물떡찜. 해물떡찜 진짜 괜찮은데. 해물떡찜 맛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본가 참 좋아했습니다. 본가 아저씨랑 친해져가지고 음료수 공주를 봤어. 맞다. 그러고 백다방 생겼지 좀 있다가. 그 쌈밥집은 이제 이전했으니까. 라죽이는 안 왔나? 라죽이고 있는데 라죽이 오는데. 라죽이 있는데 여기. 지점마다 메뉴가 같진 않잖아요. 여기 왜 하나씩 나눌러서 다 시킨 건데. 딜리버리에 모두 가능한 메뉴만 시켰습니다. 매장에서 먹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그런 데서 하면 민폐라서 집에서 먹어야 돼. KFC에서 24시간에서 생각해봐라 먹으면서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얼마나 민폐고. 고기 맛이 별로 안 난다 짬뽕에서 이제. 옛날엔 좀 많이 났었는데 비율이 좀 맞아졌다. 나 잘 먹는다. 벌써 다 먹나? 천천히 먹지. 배 아직 안 부르지. 드실 때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합. 어쩔 수 없다 깨지는 거라서. 클리어. 벌써 밥 먹었어요 오늘은. 조심해서 여세요. 밥이요. 냄새가 좀 다르네. 고추짬뽕이랑 확실히. 장난 아니다. 탄수 없나? 아 저 아니. 와 땀 줄줄 나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건더기는 뭐 똑같이 뭐 양배추, 홍... 양파, 파, 목이버섯 뭐 홍합. 뭐 홍합은 뭔데? 머머리. 헤이밍. 아 왜 이렇게 덥죠 오늘? 어? 다음 편 할 물건이 오고 있습니다. 샀는데 다음 편은 아니겠다. 좀 더 이따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일주일 만에 먹습니다 탄수화물. 아 맞다 요즘 평일 안 먹지. 와 근데 이거 먹기 전에 못 먹었잖아. 짬뽕, 밥, 단무지 3개. 짬뽕밥은 좀 싱거운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매운 거 먹었었다 매운 거. 아 큰일 났네. 난 배부르기 시작하네. 탕수육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아, 한... 먹어봐라 지금 탕수육. 소스는 이거 말고 옛날에 마카오 반점 가면 사천 소스 있었잖아. 그게 제일 맛있었네. 할범 탕수육에 조금 더 좋은 맛 같아야 돼. 할범 탕수육 얘기가 많아 사람들이. 근데 1,000원짜리 탕수육 있습니다. 목동시장 가시면 이제 1,000원 안 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1,000원 진짜 해자다. 근데 이 집은 바삭바삭한 류라기보다는 폭신한 류입니다. 찹쌀이라가지고 진짜 앉아서 거기서 시켜서 바로 먹으면 진짜 꿀맛이거든요. 소스 위에 올려준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 진짜 맛있다. 저는 찍먹, 부먹 이런 거 신경 안 쓴 사람이라서. 찍어 먹을 때 되면 찍어 먹고 부어 먹을 때 되면 부어 먹고. 개인적으로 그냥 간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부어 먹은 것도 간장에 찍어 먹고 그냥도 간장에 찍어 먹고. 아, 그래가지고 헌터 조지 자네는 국물까지 다 먹는 조건이라네. 누가 아는데? 잘라주면 되지. 짤이 있나 그런 게? 말없이 대상 때 그대로인데. 난 그런 거 기억 잘 못한데. 오타쿠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오타쿠 아니다. 십타쿠. 알았다 십타쿠. 기무타쿠래도. 맞다 이거. 기무타쿠라고? 그래서 뀨뀨 기무타쿠 때. 왜 또 때려? 그냥 때리고 싶었다 금방. 별 이유 없다. 헤인데 뭐... 먹은 거 나 토할 뻔했대 지금. 뀨뀨. 배부르지? 배는 차이지.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1에서 10까지란 몇 정도인데? 6? 6? 내가 용서치 않겠다. 뭔데? 저만 안 찍을 만한 왜 너를 나를 만나서 불타오르. 국물까지 다 먹기란 거 취소하고 싶다. 취소해라. 이게 기본 만두죠. 이게 기본 만두고 나는 이번에 처음 본다. 해물 육교자. 오. 오. 만두가 단무지랑 잘 어울리지 확실하게. 건더기는 탈탈탈 찔러 먹었고요. 국물만 좀 남았어요. 이건 뭐지? 그건 고추짬뽕밥. 근데 밥이 하나밖에 없죠? 짜장밥은 밥 들어있겠죠 아까처럼. 아~, 아 요즘 많이 먹어서 양이 좀 늘었다 생각했는데 역시나군요. 아 배부르다. 휴식의 밥으로 오고.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작은 양이 아니네요 먹어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고추짬뽕밥. 내용분은 똑같아요. 맛이 확 느껴지면서 좀 알싸하고 맵고 싶다 그런 분들은 고추짬뽕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은은하면서 칼칼하고 약간 김치찌개 같은 걸 먹고 싶다 근데 짬뽕도 먹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기본 짬뽕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주식 세 개 먹으니까 배부릅니다. 짜장 하나, 고추짬뽕 하나, 짬뽕밥 하나 이렇게 먹었습니다. 나는 고추짜장, 짬뽕 이것밖에 먹는다. 아 진짜로? 국물까지 다 먹는 만행을 저지르다니. 지금 시간은 10시 15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저는 짜장밥을 먹습니다.
짜장 짜장 우리 짜장 밥을 태워왔습니다. 어? 계란 들어있다. 날랑 날랑 계란이 왔습니다. 좀 쉬고 왔습니다. 한 시간 정도 쉬었지? 어. 이 차에서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아, 역대 제일 빨리 끝나는 것 같아. 역대라고 해서 진짜 네 번째인가? 역대지 그러니까. 무한두! 만두만 따로 먹자. 이거 다 먹고. 무한두! 짬뽕밥을 시켜서 분명 저처럼 따로 먹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밥을 이렇게 데워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데워왔고요. 네. 아직 짬뽕이 식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국밥처럼 먹을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는 건 알겠지. 이렇게 올려서 이거 한 숟갈 먹고 그 다음에 국물 먹고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네 옆에. 마음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먹을 겁니다. 오. 왜 그러는데? 아니 봐 그런 거. 방송 보면 많이 먹어야 되지 막 이렇게 먹는다 애가. 귀여운 척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먹으니까 영상이 안 보이는 것 같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갑자기 다음 주에 올라간다 애가. 아 설날이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근하 신년입니다. 나 하나은행 읽어보는 거. 제가 인사했으면 원래 세뱃돈 주는 거 아이가? 우리 무릎 안 꿇었다 이가. 무릎 왜 꿇는데? 무릎 꿇어야 주는 거 아이가 원래.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모르지? 웹툰에 나오는 거야. 용두사미의 끝장판이 많았다. 용두사미? 가자 사는데 모른 척 잘라라 이거 알았나? 재밌을 것 같아 새끼다 이거. 거짓말하지 마. 진짜 몰랐다 이가. 뭐라? 바보야. 용두사미가 뭔데? 처음에는 한자를 풀으라고. 용. 삐. 풀래고. 두. 미 어때요 미? 미친놈. 정말 미쳤구나. 고생하고 있다 이러면. 단무지 많이 달라고 했는데 한번 먹는 거야. 이건 남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이 끝난 후 스텝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스텝 한 명이 있거든요 지금. 아까 국물 괜히 고기 부리다가 국물 많이 먹었고 배부르다. 제가 이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하지만 안 먹을 수 있다. 단 두 숟갈이다. 백종원 선생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희가 아까 눈 딱 뜨고 나갔을 때 이게 없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렇게 먹다가 다음 라운드 넘어가. 내일 갔다 왔을 때 이것도 없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해치우러 왔습니다. 그러면 군만두 두 개, 탕수육 조금, 그리고 곱빵이 남습니다. 짜장밥은 다 비벼야 좀 맛탱한 거니까. 0410에 단무지는 아주 얇게 슬라이스 돼 있으니까 세 장 먹겠습니다. 전 짜장밥에 한 표. 짬뽕밥보다 도영이 좀 자고 있어요. 배가 좀 불러도 계란 때문에 잘 넘어갑니다. 마지막 단무지 마지막. 먹은 걸 막 던져놔서 엉망으로 해뒀는데 싹 한번 정리하고 토요일이가 이제 4차 때 에어프라이기에 튀겨서 따뜻하게 마무리를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벽 2시 반이에요. 쿠바 탕수육을 한번 데워왔습니다. 정리하고 바로 먹기로 했습니다. 탕수육 제가 먹을게요. 아까 쿠바 취소. 이건 3라운드예요. 정리하고 바로 왔어요. 나중에 도영이한테 꽃밤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수작입니다. 일반적인 소스죠. 그렇게 덜어서 먹으면 잘 보이시겠다. 그리고 0410의 간장 소스를 사용하겠습니다. 탕수육의 진리는 나무젓가락 아니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진짜 기분 좋은 게 진짜 죽어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올해 조금 이거 하면서 그래도 500명까지 왔어요. 친구 500명이 저를 봐줍니까? 아닌데 친구 500명 봐주겠지. 참 소금에 찍어 먹은 거 좋아하는데 그래 봤다. 타바스코 스리라차 조금 식혀 때려 먹어봅시다. 기본 맛. 후추 맛이 딱 잡아주는 게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렌즈에 데우니까 찹쌀이라 그런가? 종이에 다 달라붙어서 데워졌네요. 렌즈 데울 때 주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여기로 변신. 어지러워. 콜라 한 모금 합시다. 아, 홍콩 반점을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간장 조합. 2010년도쯤 되겠다. 이때 근무대 쪽 작업을 잠깐 할 때였는데 그때 대학로에 0410 배우분들하고 가가지고 그때 처음 먹었어요. 홍콩 반점 되게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당수육도 그렇고 PPD님하고 사이는 지금 안 좋죠. PPD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간장 좋아. 간장 좋아. 개인 최애는 사실 두말할 것 없이 간장이긴 합니다. 소스. 소스는 시간 지나니까 맛이 없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웠는데 별로예요. 시큼한 맛이 많이 납니다. 직접 한번 끓이시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함토소금에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입자가 굵습니다. 역시 방금 소금 씹힌 소리였어요. 이거지. 소금을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깔끔하고. 대신 소금이 좋아야 됩니다. 핑크솔트요. 안 뿌려진 것 같아요. 자. 다시. 핑크솔트는 좀 단맛이 나게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홍콩반점의 꿀 레시피 같은 게 있어요? 전 딱히 그런 건 없어서 오늘도 소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사해바다 소금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타바스코. 타바스코랑 안 어울리는 음식도 있구나. 술맛이 무서워서 부사했어요. 그래도 해볼게요. 아, 진짜 안 어울린다. 스리라차랑 타바스코 하지 마세요. 제일 맛있는 건 함초소금이었습니다. 끝! 와, 또 배부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완전 뻗어졌네. 너의 꿈을 실현시켜. 잘했다. 탕수육도 남는 지금 보니까 옆에 앉아서 다 먹을 거니까. 만둥 맛은 어떻습니까? 맛있다. 원래 좋아하던 맛이다. 그 기본 만둥가? 또 종이에 붙었네. 와, 지금 이렇게 배불고 이럴 때 먹었는데 맛있어요. 가루 쌍만두. 클리어. 이게 해물육개다. 맛만 보자. 하나만. 와, 소이 꽉 찼네요. 새우 그랬네요. 새우 만난다. 엄마도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곱빵. 딱딱하고. 튀긴 거니까. 우와, 좋아하는 사람 많다. 지금 이 배부른 상황에도 이게 맛있다고 들어갑니다.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극강이겠다. 마지막 해물육개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연유에서 크림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찰떡궁합이네. 해물육개에다가 기름이 많네. 꽃빵. 유튜브 좋죠. 쌍 ASMR. 마지막 하나는 엄마 드릴게요. 아, 너무 맛있어서 엄마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연유랑 같이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한 5분 전만 해도 와, 너무 힘들다 생각했는데. 명이네, 명이. 홍콩 반점의 명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0410 홍콩 반점의 모든 메뉴를 다 먹어봤습니다. 공사에 보면 지점마다 메뉴가 틀려가지고 여기서 없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시켰고요. 저희 오늘 먹어보면서 가짓수로 메뉴를 판단하지 말자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메뉴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고추 짜장 그냥 먹을 만했던 것 같다. 짬뽕이 맛있어요. 조금 더 어우러져서 깔끔해진 맛. 짬뽕 자체가 꽃빵이야 뭐 디저트로 딱 좋은 느낌. 짬뽕 하나 시켜서 먹고 꽃빵으로 마무리. 아니면 군만두 반접시. 반접시 팔지 않나 오늘? 반접시 팔지. 짬뽕은 약간 짬뽕 느낌이라기보다 뭐하는데 왜 따라하는데. 저는 짬뽕 느낌이었다기보다 찌개 느낌에 가까운 국물 맛이었어서 제 스타일의 짬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맛있었던 건 고추짜장. 베스트는 꽃빵이었어요. 와 정말 놀랐어요. 꽃빵이었어. 고추짜장 근데 내가 먹었잖아. 한 젓가락 얻어 먹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맛이었습니다. 이번 기획사 같은 경우 라운드 4에서 끝났으니 1분으로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종원 선생님 키워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는 데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늘은 제가 보니까 이렇다 할 쿠키 영상이 없습니다. 배터리도 다 되어가고요. 배터리가 다 꺼질 때까지 떠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20초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초인데 20초 안에 편집을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이 되고자 큰 꿈을 꾸고